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. 유튜브에 허경영을 검색하세요. 그래, 지금 바깥에 몇 명 있지? 밖에서 지금 영상 보고 있나? 네, 네. 30명 정도.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네. 내 얼굴이 보여요? 네. 보입니까? 네. 아, 여러분들은 대답하면 안 되지. 보입니까? 네. 아, 우리는 대답을 하지 말아야지. 보여요? 네.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수업료를 안 내가지고 옛날에 학교 공부를 밖에서 듣잖아. 에? 이 학교 공부를 바깥에서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기동량 하는 사람들 같아. 어. 좀 회비를 많이 내시지 왜 거기서 듣고 있어.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직접 보는 거하고 텔레비를 보면 똑같은 역할이야. 알겠죠? 네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본관을 짓기 전에는 저 헬로우에 그 강의실 큰 거 있어. 그 한 5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 있어. 헬로우에. 거기 500명이 들어가서 영상으로 봐야 되고. 그 다음에 요 밑에 집 짓는 거 있잖아. 네. 매점. 거기도 방이 있어. 마루하고. 거기도 사람이 들어가서 들어야 되고. 바깥에서 하고. 또 잔디밭 되게 많죠? 여기 한 만 명이, 한 몇만 명이 앉을 수 있죠? 한 몇만 명이 잠실 운동장보다 크니까. 여기 한 몇만 명. 그래서 한 10만 명은 여기 와도 영상을 통해서 내 강의 들을 수 있죠? 그래서 우리가 본관을 칠 때까지 10만 명은 일단 들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되어 있습니다. 맞죠? 네. 그래요.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강의 들으러 온 것 같지만 오늘 허경영 강의 들으러 가자. 그러니까 나는 다른 데 놀러 갈 때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.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죠? 네. 여러분들하고 약속해가지고 못 온 사람 있죠? 네. 있습니까? 네. 그 사람들은 한 1년쯤 있으면 그 바람에 적자를 많이 보게 될 거야. 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?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잘 될 것 같은데 결과에 가보면 손해가 많아. 알겠죠? 그래서 나중에 돌아갈 때 되면 그때는 그것이 처음에는 요만큼 벌어져요. 처음에는 이렇게 벌어져. 그 나는 여기, 여러분은 여기 있고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야. 많이 안 벌어졌죠, 그죠? 근데 요게 가다 보면은 쫙 이렇게 가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? 요거는 백궁으로 가고 요거는 어디요? 뭐라고요? 축생, 축생. 요거는 그래프가 인간보다 좀 밑으로 있죠, 그죠? 네. 요게 인간인데 축생으로 내려가는 거야.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. 올라가는 사람하고 내려가는 사람하고. 이게 올라가는 사람이고 내려가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야? 올라가는 사람 아니에요. 올라가는 사람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. 동물로가 인간으로는 두 종류가 있어요. 날아가는 사람은 내 만난 사람밖에 없어. 무슨 말?